자기야, 나와봐. 네. 나와봐,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 근데 뭐 이렇게 번쩍번쩍거려. 설 재놨잖아. 그대를 위하여. 정신없네. 옷도 정신없더니 이거 정신없게 해놨네, 또. 와, 옷하고 똑같네요. 무얼 하려나 했더니 갑자기 아내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남자. 화려한 조명이 남자를 감싸는 흥겨운 방구석 스테이지. 아내도 들썩들썩 리듬을 탑니다. 결국 남자의 재롱에 웃음을 보이는 아내. 남자의 이벤트에 아내의 마음이 풀렸을까요? 다 풀리셨어요? 예, 하 풀어야죠. 뭐 계속 하네봐야 내만 손해니까 하 풀어야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내면 뭐 하겠어요. 하 풀어야죠. 아내와 화해를 하자마자 다시 문제의 옷을 가지고 나오는 남자. 과연 이번엔 아내의 허락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가 이거 한번 입고. 괜찮아? 네, 괜찮아요. 이제 하 풀어졌으니까 입어야죠. 한번 입고 한번 두 배로 놀아봅시다. 들어가요. 들어가서 입고 오면. 잠시 후 커플룩으로 갈아입은 부부. 그야말로 화려함의 끝판왕입니다.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나란히 화려한 의상도 입었겠다. 본격적으로 가무를 즐기는 두 사람. 참으로 유쾌한 부부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남자는 왜 이토록 커플룩에 집착하게 된 걸까요? 제가 건설계통에서 일을 하거든요. 건설계통에서 하다가 우연치 않게 사고가 났어요.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한번 이제 우리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한번 검사를 한번 맡아보자. 검사를 받았는데 상상도 못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암이 걸렸다는 참 사망의 같은 원한 같은 말이 딱 나온 거예요. 14년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던 남자. 아내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커플룩으로 표현했다는데요. 새로 태어났다고 자기가 우리가 멋있게 좀 살아보자. 그래서 커플룩을, 그럼 커플룩 우리 맞춰 입어보자. 그래서 강장시장 가서 맞추기 시작한 거죠, 그때. 처음엔 평범한 커플룩을 입었던 부부. 아내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으려다 보니 커플룩도 점점 더 화려하게 변했다는데요. 그러다 1년 전에 앨범까지 냈답니다. 우리가요, 재혼부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사모님은 사별을 했고 저는 이혼을 했어요. 저는 또 암에 또 걸렸잖아요. 암이 걸렸는데도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더 화려하게 멋지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화려하게 커플부부를 입게 커플옷을 입게 된 거예요. 가끔 다툴 때도 있지만 커플룩이 부부에겐 여전한 사랑의 증거라는데요.